세리브럴 아니리즘과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 히스토리가 있는 33세 여성이 에피게스틱 페인과 피버의 증상 때문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메센테릭 루트에서부터 일리오시칼 에어리아까지 림프노드의 마일드 일라지먼트가 있고 페리노달 팻 인필트레이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코로날 플랜에서 많은 수의 마일드 일라지드 림프노드와 주변 팻의 헤이지니스를 볼 수 있는데 일라지드 림프노드는 인핸스먼트가 강하지 않고 콩글로머레이션이나 센트럴 로우 어테니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림포마나 TB 림파데나이티스, 메타스타시스를 감별해야 하겠으나 키쿠치 푸지모토 디지즈로도 불리는 네크로타이징 히스티오시틱 림파데나이티스도 감별 대상에 포함할 만하며 메센테릭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통해 확진되었습니다. 네크로타이징 히스티오시틱 림파데나이티스, 키쿠치 후지모토 디지즈는 서비컬 림파데노패티와 피부로 주로 발현되고 대부분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비나인 셀프 리미팅 컨디션입니다. 아시안 영 우먼에서 주로 보고되었으나 다른 레이셜 그룹이나 남성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수의 림프노드가 non-necrotic enlargement를 보이고 페리노달 인필트레이션이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non-necrotic 림프노드라는 점이 TB 림파데나이티스와 감별에 도움을 줍니다. 같은 진단의 다른 증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RLQ 페인과 피버의 증상이 있어 타업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내원하였던 21세 남성입니다. 림프노드의 스웰링이 보이는데 인핸스먼트가 강하지 않고 포지한 텍스처를 보이며 주변 팻플레인의 헤이지니스를 동반하였습니다. 시리얼 섹션을 연속하여 보면 페리노달 팻플레인의 헤이지니스를 보이는 림파데노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메센테릭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시행하여 서브에큐트 네크로타이징 림파데나이티스가 진단되었습니다. 피버와 칠링 및 노시아 증상이 있는 27세 여성에서 마일드 엔라지드 림프노드와 노드 주변에 페리노달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메센테리 이외에 파라볼틱 에어리아에도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보이고 인플라마토리 림프노드 엔라지먼트와 림포마의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림프노드 바이오시를 통해 키쿠치 디지즈로 진단되었습니다. 림프노드 인라지먼트의 정도가 비교적 심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5일간의 발열과 복통의 증상이 있었던 22세 여성의 CT입니다. 호모지니스한 인핸스먼트를 나타내는 현저한 림프노드 인라지먼트와 페리노달 팻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림프노드 인라지먼트가 현저하여 림포마와의 감별은 어렵고 일리오콜릿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통해 서브에큐트 네크로타이징 림파데나이티스가 진단되었으나 병리적으로도 SLE나 일시니아 인펙션 등과도 감별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인터널 하이퍼 어테뉴에이션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0일간의 피버와 치실 증상이 있었던 20세 여성에서 관찰되었던 림파드노패스였는데 일부 림프노드는 인터널 하이퍼 어테뉴에이션과 콩글로메레이션을 보였고 TB나 림포마 등과 감별은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라파로스코픽 림프노드 바이옵시에서는 서브에큐트 네크로사이징 림파데나이티스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19세 여성에서 발견된 림파데노패스가 보이는데 비교적 큰 콩글로머레티드 림프노드도 관찰됩니다. 림포마와의 감별을 위해 바이옵시를 시행하였고 서브에큐트 네크로타이징 림파데나이티스가 진단되었습니다. 역시 피버의 증상을 보인 이 환자의 경우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메센테리가 아닌 파라볼틱 에어리아 및 일리악 패스 주변으로 관찰되었던 경우입니다. 파라볼틱 에어리아에서 라이트 일리악 패스 주변으로 마일드 림프노드 엔라지먼트와 페리노달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파라볼틱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통해 키쿠치 디지즈가 진단되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었으나 성별이나 나이 및 증상이 언유절하였던 경우입니다. 비교적 올더 에이지 남성에서 발견된 경우이고 림프노드 엔라지먼트 또한 커먼 헤파틱 아트리 주변에 국한되어 있어 이전까지 보았던 케이스들과 달라 보이는데 조직학적으로는 역시 서브에큐트 네크로타이징 림파데나이티스로 진단되었습니다.
3주 전부터 피버와 마일드 컵 증상이 있어서 앤티바이오틱스 치료를 받았으나 피버가 지속되어 내원한 여성에서 림프노드 엘라지먼트가 서브헤파틱 및 익스터널 일리악 에어리아, 메센테리, 엘보트 일리악 에어리아에 관찰됩니다. 이전 케이스들과 달리 페리노달 패티 인필트레이션은 적은 편인데 앤티바이오틱스 세라피로 인한 효과일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림포마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바이옵시를 시행한 결과 기쿠치 디지즈에 합당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감별해야 할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커프와 플랭크 페인, 취리 증상이 있는 61세 여성에서 림파드노패스가 발견되었는데 파라이올틱 및 일리악 림프노드 주변으로 관찰되었고 일부 노드들에는 뚜렷한 센트럴 로어 어테니어션이 보입니다. TB 림파데노파이티 또는 림포마를 의심하고 바이옵시를 시행하여 튜버클로시스가 확진되었습니다. 림프노드가 매우 크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센트럴 로어 어테니어션을 보이는 것이 TB를 의심할 수 있었던 소견으로 생각됩니다. 감별해야 할 또 다른 경우입니다. SLE가 있는 46세 여성에서 파라이올틱 에어리아 및 보스 익스터널 일리악 에어리아에 마일드 엔라지드 림프노드가 관찰되고 주변 펫플레인 인필트레이션도 보입니다. 코로날 플레인에서도 페리노달 펫 헤이지니스와 림프노드 엔라지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옵시를 통해 루푸스 림파데나이티스가 진단되었습니다. SLE 림파데나이티스는 조직학적으로도 키쿠지 디지즈와 유사한 피처를 보이므로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기쿠치 디지즈는 서비컬 림파데노패스로 주로 발견되지만 복부 림파데노패스로 발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 멀티플 논네크로틱 림프노드 엔라지먼트와 함께 페리노달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현저한 것이 특징입니다. 말리그넌시와의 감별을 위해서 바이옵시가 필요하지만 어그레시브한 림포마보다 작고 덜 호모지니스한 편이고 캐슬만 디지즈보다 인핸스먼트가 약하며 논네크로틱하다는 점은 TB 림파데노패스와의 감별에 유용한 소견입니다. SLE 림파데나이티스는 조직학적으로도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어서 클리니컬 히스토리와의 코릴레이션이 필요합니다.